네, 이번에는 조직 구조와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에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조직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조직의 하이라키에 따라서 다루는 정보 시스템이 틀립니다. 자, 그래서 각 조직 구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대리, 과장, 이렇게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어떤 정보 시스템을 다루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업의 조직 구조를 보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처음에 실무자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신입사원, 실무자부터 시작을 합니다. 신입사원, 뭐 대리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의 일상 업무들을 막 처리를 하죠. 자기가 맡은 업무들을 열심히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보면 여러분들을 여러 사람을 다루는 팀장이 있겠죠. 그죠? 팀장. 그래서 그런 팀장들은 여러분들 여러 사람이 다룬 업무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그거를 우리가 또 보고를 해야 돼요. 자,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중간관리층이라고 하는데, 보통 뭐 과장 이상급 이렇게 되는 분들은 여러 부서들을 또 컨트롤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최고 경영자층들은 이사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조직에 대한 전반 또는 기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쓰는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가 실무자들이 쓰는 시스템을 거래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고, 우리 일선 경영에서 쓰는 사람을 정보 보고 시스템 또는 경영 정보 시스템,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어떤 의사결정을 해주는 데 필요한 거겠죠? 그 다음에 중역 정보 시스템,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래 처리 시스템, 우리가 하는데, TPS라고 부른데,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트랜잭션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매일의 업무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는 업무들은 이렇게 데이터로 쌓이게 됩니다. 데이터. 여기 보면 이런 데이터들로 쭉 쌓이게 돼요. 한 건, 한 건, 한 건. 만약에 여러분들이 판매 부서다, 마케팅 부서 또는 영업 부서다, 그러면 고객 한명한 명이 와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사는 행위들이 사겠죠.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을 사는 한건한건한 건이 데이터로 우리가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쌓인 데이터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정보 시스템을 통하게 되면 어떤 정보로 우리가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매일매일매일 개인들의 정보들이 쌓여서 오늘 하루 업무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 전체 매출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우리가 합계를 내 가지고 우리가 만들 합계를 내서 보고를 하죠.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일그로 데이터,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 즉 여기 보면 데이터는 가공되지 않은 일련의 사실들이라고 했죠. 이런 데이터들 한건한건한 건들을 의미 있게 유형한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보통 더하고 빼고 합계를 내거나 뭐 평균을 내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 외에도 더 많은 복잡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거쳐서 지금 있는 데이터들을 한건한건한 건에 쌓여진 데이터, 즉한건한건원 데이터들을 처리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끄집어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정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 처음 접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거래 처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랜잭션 프로세싱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업무들, 로우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런 로우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처리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트랜잭션 프로세스 시스템, TP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일상적인 거래를 수행하고 기록한 겁니다. 일상적인 데이터들을 우리가 쭉 입력을 해야 되죠. 예를 들면 판매 주문 입력해주고 뭐 급여, 그 다음에 출하.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서 신입사원들, 그 다음에 제일 밑에서 하는 우리가 일반 사원들이 하는 모든 업무들을
우리가 그 다루는 거를 거래 처리 시스템, TPS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운영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들을 우리가 시스템에다가 입력해 줄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특히 TP에서 처리하는 이러한 내용 업무들을 우리가 비즈니스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즉,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우리가 하는 활동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쭉 묶어놓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요구되는 활동들의 집합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주문 처리 프로세스를 처리한다. 그러면 영업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영업에서 영업부서가 주문서를 작성하고 주문을 제출하면 회계부서에서 이거에 대한 신용조회, 그 다음에 신용승인을 해주고 송장을 작성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제조생산부서에서는 제품을 조립하고 이제 출하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일련의 활동들, 주문 작성, 주문 제출, 그 다음에 일련의 활동들 있죠. 이런 활동들이 주문 처리 프로세스라는 일련의 과정들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서들마다 담당하는 역할들이 있고요. 이런 활동들이 일종의 프로세스들을 거쳐서 쭉 해서 활동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거를 우리가 비즈니스 프로세스라고 하고, 기업은 이러한 프로세스들이 각각에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역할들에 따라서 비즈니스 업무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고, 부서마다 이런 프로세스들이, 활동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어서 처리해 주게 되죠.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TPS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급여를 제공해 주는 급여 시스템이 있습니다. 급여 프로세스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급여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급여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요 안에 여러 개 프로세스들이 존재하겠죠. 그러면서 이 프로세스 안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PS들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이 각각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활동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은 자기 업무만 하면 되죠. 자기 업무가 있으면 그런 업무들이 다른 부서에 다른 사람들하고 쭉 연결이 돼 있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이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그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런 프로세스들이 모여서, 활동들이 모여서 프로세스가 되고, 프로세스들이 모여서 이런 전체적인 하나의 시스템이 되고요. 그걸 우리가 급여 TPS 또 무슨 TPS에서 전체적으로 또 회사 내에서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이 완성이 되겠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TPS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 하나하나들, 즉맨 밑바닥에서 우리가 처리해 주는 활동들을 우리가 TPS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모여진 활동들, 그다음에 그렇게 모여진 데이터들이 우리가 정보로 변환이 돼 가지고 우리가 보고 형식으로 만들어지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분석이 돼야 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까 전에 TPS 위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거를 우리가 부를 때 여기 경영정보 시스템,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이렇게 하고요. 이름이 아까 전에랑 좀 다르게 불러지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거에는 우리 정보보고 시스템이라고 돼 있네요. 정보보고 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경영정보 시스템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Decision Support 시스템도 중역 지원 시스템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요. 경영정보 시스템을 먼저 설명드리면, 경영정보 시스템은 중간관리층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TPS 시스템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어떤 하나의 일종의 보고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주별 보고서, 월별 보고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되면 여러분들이 그 TPS에서 업무에서 막 했던 것들이 모여지죠. 합쳐지고 모여져서 그것들이 분석이 돼서 정보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래 처리 시스템, TP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모아서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거래 처리 시스템에서 우리가 TPS에서 이런 시스템들이 쭉 나와 있으면 이런 것들이 TPS 시스템이라 그러면 이런 시스템들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우리가 하나의 커다란 통합해서 우리가 정보로 생산하고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거를 경영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활동들이 여러분들이 밑에서 막 작업을 하게 되면 그런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고 그런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 위에 있는 상사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들을 분석을 하고 모아서 그다음에 통합적으로 모아서 어떤 하나의 커다란 보고서를 만들어서 통합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걸 얘기할 때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MIS 시스템, 그래서 경영 정보 시스템 또는 정보 보고 시스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은 보고서 형태로 이렇게 딱 짜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간 관리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보고서 형태로 이렇게 버튼을 클릭하면 출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위에는 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있겠습니다. 자, 의사결정 시스템은 정보 보고 시스템보다 더 위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할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하다가 그런 업무를 우리가 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자면, 만약에 12월 판매량을 두 배로 늘려야 된다. 그러면 생산 계획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생산을 할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분석을 해서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미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면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그거에 대한 결과 답을 이렇게 뿌려주게끔 해주는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우리 MIS 경영정보 시스템은 이미 구체화돼서 이미 보고서가 어떤 보고서가 필요한지가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체화되어 있고 답변이 필요한 절차가 사전에 정의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월 보고서, 그러니까 주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월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주별 보고서, 월별 보고서가 매번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이미 시스템 상에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서 데이터들을 획득해서 이미 보고서 형식으로 다 시스템에서 정리가 돼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MIS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러면 의사결정 시스템은 그러한 정보 위에서 어떤 의사결정, 어떤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이럴 때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우리가 파악할 때 필요한 정보 시스템을 우리가 의사결정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할때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 뭐 이런 BA,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분석 모델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시스템에다가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이 이 지원을 해서 우리가 DSS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죠.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올랩이라든가 또는 뭐 데이터 마이닝 또 요즘 많이 쓰는 기계 학습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가서 이러한 분석,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뒤에 가서 우리 따로 배울 테니까 그때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역 지원 시스템입니다. 중역 지원 시스템은 우리 그 이사회, 즉 기업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런 분들이 지원을 해주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을 지원을 해주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전체 흐름을 담고 있는 어떤 정보를 제공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대시보드 형태로 이렇게 제공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시보드라고 합니다. 대시보드의 어원 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한다. 그럼 자동차 앞에 계기판이 있을 거예요. 그죠? 비행기를 운항한다 그래도 계기판이 있을 겁니다. 조종사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차를 운전하면 차의 속도,
그죠?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계기판을 봐야지 차의 속도를 제어해 줄 수가 있고요. 좌측, 우측 또는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기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운전, 목적지까지 우리가 운전을 잘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중력지원정보시스템에서 보면 이런 대시보드 형태로 해서 매일매일 우리 회사나 기업들의 정보 또는 기업들 전체 흐름, 그 중요한 것들이 있겠죠? 그 각각 이사들마다 자기가 필요한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정보들을 회사에 도착하면 아침에 딱 정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화면에 실시간으로 어떻게 흘러들어가는지를 쭉볼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대시보드 형태의 중력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경우에서도 옛날에 우리가 청와대에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청년 지원이 중요하다 그러면 청년 지원에 대한 것들을 대시보드로 만들어서 청와대에서 운영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도 또는 뭐 장관들도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어떤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다. 그럼 이런 대시보드 형태로 보여주면서 쭉 어떻게 흘러들어가는지에 대한 정보, 그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가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중력지원 시스템까지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이번 시간에 기업에서는 하이라키에 따라서, 즉, 조직의 위치에 따라서 실무자부터 해서 중역까지 있는데 각각의 단계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랑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시스템도 각각의 위치에 맞게끔 거기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TPS, 그다음에 MIS, 그다음에 DSS, ESS 이런 시스템들이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존재한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위치에 따라서 이런 정보 시스템을 우리가 구분하는 구분법입니다. 뭐 다양한 구분법들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조직의 하이라키컬에 따라서 우리가 그 정보 시스템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요거를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